2009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사 부도와 지리한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며 영천시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 4개 업체가 오는 2020년까지 780억 원 규모를 투자해 고경 산단의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영천시 등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. 제가 태어난 곳이 이곳입니다. 고향에 누가 안 되도록 좋은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지난달에는 시공사로 GS 건설이 참여했고 조성 비용 조달도 메리츠 종합금융의 참여로 해결됐습니다. 이들 건설사와 금융사의 참여로 공단 조성 과정에 먹구름을 걷어낸 셈입니다. 저희가 하여튼 이 산단 최고의 품질로 적기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영천시는 이달 중 산단의 21%인 미보상 토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에는 벌목 등 선공서와 함께 토지 수용 재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오는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고경 산업단지가 개발에 착수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 고경 산업단지는 여타 산업단지보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. 산단 시행사 대표와 관련된 소송 문제도 산단 조성과는 별개로 진행되면서 입주기업 유치에 장애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. 9년을 끌어온 영천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. TBC 정병원입니다.